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영원히 상황이 위중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 매출 하락으로 힘겨운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당정은 국난 극복을 비장한 자세로 코로나19 전쟁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공동상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은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총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어제 총리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 주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 문제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당정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급도 늘리고 분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